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지금은 마늘 이제 파종 시기가 다가왔습니다. 다 바쁘실 텐데 제가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. 자, 마늘을 심기 전에 물론 뭐 비료도 중요하고 뭐 텃밭가루도 중요합니다. 하지만 자, 제일 중요한 거 자 알려드릴게요. 자, 마늘 씨앗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정상 제품에서 깎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벌어진 마늘인 건지 솔직히 저희들도 구분 못해요. 근데 요 마늘 까보시면은 자, 칼로 마늘 까보겠습니다. 아이고. 자,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. 여기 마늘 보이세요? 마늘을 까보시면 여기 마늘 촉이라 하죠. 촉, 촉, 요거 촉. 이 촉이 정말 중요해요. 왜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촉이 없는 상태잖아요, 그죠? 자, 이 상태에서 마늘 심으시면 마늘 100% 다 썩어요. 자, 썩으시면 어떻게 되냐? 충이라든지 뭐 5만 병이나 병은 다 옵니다. 보이세요? 여기. 자, 그러면 어떨 때 마늘을 심느냐? 자, 여기 현재 여기 있는 촉이 거의 3분의 2 지점 올라왔을 때, 그때 심으시는 거예요. 현재는 촉이 아주 작죠? 요 작으실 때 마늘 심으시면 안 돼요. 이 촉이 적어도 반절 이상, 반절 이상 올라왔을 때 그때 심으시는 겁니다. 자, 촉 보이시죠? 제 마늘은 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주 정도 있다가 저는 파종에 들어갈 겁니다. 10월 10일쯤. 네, 여러분들도 마늘 정작 구매하시면 이 촉을 꼭 보고 심으신 날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정상적인 제품도 한번 까볼게요. 몸에. 자, 현재 촉이 보시나, 여기 보이시죠? 지금도 솔직히 작아요. 촉이 반 정도 왔는데 이 촉이 거의 올라왔을 때 심으셔야 돼요. 하면 3분의 2 정도. 지금은 제 마늘은 아직 체내 양분이 많아서 그런지 촉이 아직 덜 올라왔네요. 자, 요거 꼭 확인하시고 마늘 파종하시기 바랍니다.